방금 잠깐 자고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겼어요. 왠지 집에서 브리또 샐러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재료를 다 준비해봤어요. 토핑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야채로 먹고 싶은 것들을 준비해봤어요. 토핑은. 과카멜라는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려고 라임하고 아보카도를 잘 익은 아보카도를 준비해 봤고요. 이거는 살사 소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치폴레 살사라고 적혀 있는데 좀 많이 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미디움이라 써 있어서 얼마나 매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블랙빈을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치폴레에서도 보면 가면은 저는 블랙빈을 주로 시켜서 먹는데 이게 없으면 서운할 것 같아서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
이제 이거를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줄 거예요. 구워놨고요. 그리고 완성했고요. 토핑 넣어서 먹기만 하면 돼요. 체다 치즈인데 이거를 살짝 갈아서 먹으려고요. 이번에 박싱데이 때 20% 할인을 해서 산 블렌더예요. 계속 한 2년 고민하다가 뭔가 베이킹할 때도 그렇고 뭘 마실 때도 그렇고 불편해서 큰맘 먹고 하나 이번에 장만했어요. 생각보다 좀 무거워서 여기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두 개 있고요. 찻즙기도 고민을 해봤는데 찻즙기는 진짜 마실 때는 좋기는 한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좀 청소하고서는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우선은 블렌더로만 샀어요. 어딜 가도 중국은 하얀색 그 페인트 칠을 기본적으로 많이 해놔서 여기서는 어딜 가도 이 색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착용샷은 아마 일상 다음 브이로그 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면 양말로만 좀 뭔가 아쉬워서 아쉽다기보단 좀 불편해서 집에서 신을 실내화를 하나 샀습니다. 귀엽게 발레리나 슈즈. 저번에 친구가 놀러 오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트러플 초콜릿이 런던이다.
카나리 울프에 있는 그리고 런던 아이,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걸키. 이게 이프 온리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란 오차치킨인 것 같은데요?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먹지?
그쵸. So that's the best ball I can do.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s. This love was meant.